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조조입니다. 전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시큐리티 오니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이해를 했다면은 아마 요 스구일 요거 도구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스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침입탐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스누트룰 기반을 가지고 그 패킷 정보하고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GUI 방식의 도구이죠. 그래서 실제 이 스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IDS하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IDS 침입탐지 시스템이죠.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오니온을 직접적으로 실무에서 만약 적용을 한다면은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지됐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스구일에 포함되어 있는 좀 여러 기능들을 조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쇼 패킷하고 쇼 룰 요거 보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이제 스누트 룰 요것들을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야겠죠. 근데 스누트 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들은 나중에 제 기회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그런 온라인 강의에도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링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센서입니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센서인 거죠. 이더넷이죠. 패킷들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대역대에서 발생하는 패킷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은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8, 6, 뭐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카운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스누트 룰에서 탐지하고 있는 동일한 스누트 룰 기준으로 탐지하고 있는 공격 패턴들이 만약 중복이 된다면 이 스누트 룰을 통해 가지고 탐지가 되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들을 나열하지 않고요. 이 CNT를 이용해서 카운터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만약 1분 동안에 이런 걸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뭐 1분 동안에 30번 이상의 그러한 자동 도구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뭐 탐지를 하겠다, 차단하겠다. 요거를 이제 스누트 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 CMT를 가지고 저들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공격 패턴들인데 스누트 기준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뷰, 그 다음에 correlated events. 이게 관계되어 있는 코릴레이티드 이벤트라고 하는 발음이 괜찮나요? 여기서 관계되어 있는 서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여기를 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 발생했던 28가지의 그런 패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제 화면이 이렇게 찍었네요. 요거는 이제 스누트 로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패킷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겠죠. 요 패킷 정보도 조금 살짝 올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패킷 정보들은 다 달라요. 요거나 어차피 요청하는 값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 스누트 룰에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CMT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 정보들을 이제 웨이브에다가 보내가지고 뭐 특정한 그런 형식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들 뭐 CSV 파일이나 그걸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스포트를 하셔가지고 다른 파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게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여기에서 alert ID 쪽에서 오른쪽을 누르는 거하고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alert I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탐지되어 있는 경고창이 발생했던 그 번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lert ID를 에서 오른쪽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킷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하고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되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트랜스크립트죠. 트랜스크립트하고 와이어샤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이너, 그다음에 브로
이렇게 도구들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랜스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어샤크에서 패킷 분석하는 거 거의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구간에 한 번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좀 UI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와이어샤크보다는요. 근데 검색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요거 패킷들이 어떤 것들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응답을 했는지,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응답한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구간에 얘가 어떤 것들을 공격을 했는지 패킷 정보들을 좀 자세히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요.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또 TCP 스트링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한번 와이어샤크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연결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시큐리티 오니언에 같이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와이어샤크는 워낙 뭐 대표적인 그 네트워크 패킷 분석 도구이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시리즈로 계속 내놓고 있는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을 보려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아까처럼 비슷한 정보들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TCP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하는 건데 요것들을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까 TCP 그 트랜스크립트 요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좀 잠깐 설명을 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네트워크 마이너는 이제 좀 그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에서 와이어샤크도 많이 씁니다. 물론 쓰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토콜이나 그 다음에 전달되는 그런 파라미터 값들 그 다음에 그거 파일들 그 발생되는 것들을 형식별로 저장을 잘 해줍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노우툴에서 탐지됐던 것들이 어떤 침입과 관련된 그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이든 아무튼 이렇게 침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웹패킹 형태로 나오는 그런 패킷이다. 근데 이 공격 기법들을 이제 와이어샤크나 그런 것들로 검색을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로 여시면은 또 요것도 현재 이 로우 파일 요거를 저장을 한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IP 소스 IP 쪽하고 데스티네이션 IP IP 쪽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격했던 정보들을 HTML 파일 형식으로 미리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와이어샤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로우 파일들을 분석을 한 다른 도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여러분들이 또 따로 저장을 해 준다거나 조금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건데 요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누르셔서 오픈 폴더만 하시면은 이렇게 같은 분류끼리 이렇게 80포트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패킷이냐면은 딱 보더라도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불필요한 파일들을 되게 많이 불러오는 형태 같이 보이죠. HTA 뭐 HDSS 파일 그다음에 뭐 리스팅 파일 뭐 여러 가지들 뭔가 통일성이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디렉토리 정보들을 무작위로 검색하는 도구들의 패킷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뭔가 랜덤식이나 아니면은 사전 파일 형식으로 쭉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위에서 저희가 뭐 CVS 파일 같은 거나 뭐 카테고리 접근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여시면은 실제 없는 페이지인지 있는 페이지 보면 나 파운드라고 이제 뜨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자동 도구에서 없는 페이지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한 그런 패킷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사이즈 현재 보면은 사이즈를 보시면은 사이즈로 이렇게 쭉 라이로 하면 다 370 쪽으로 지금 현재 사이즈들이 바이트로 370 바이트 정도 374 정도로 거의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하다는 것은 뭔가 통일된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바이트나 2바이트 정도 차이 난 것은 물론 요 길이 요 파일 요청했던 그 디렉토리만큼만 차이가 나는 것을 봐서 아 이거는 불필요한 페이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구나. 자동도구를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요 페이지 정보들을 빠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누시면은 이제 뭐 다른 것들 볼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설명한 곳은 딱 여기까지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수구일 같은 경우에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뒤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들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